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요, 인공임신 중절, 그리고 안락사, 죽음의 기준 이렇게 세 가지 주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인공임신 중절이 무엇인지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인공임신 중절, 여러분들이 낙태라는 단어로 더 친숙하게 알고 있을 것 같아요. 자, 낙태가 뭐죠? 네, 스스로 생존할 능력을 갖지 못한 태아를 모체로부터 인공적으로 분리해서 임신을 종결시키는 행위를 인공임신 중절, 낙태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인공임신 중절과 관련한 찬성논거, 반대논거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이 부분은 참고로 찬반논거를 달달 외우는 것보다는 수능에선 객관식으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그 논거가 찬성인지 반대인지 구별을 잘하면 되는 부분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쉽게 나오고 여러분들이 잘 안 틀리는 부분이에요. 자, 여러분 한번 쌤이 퀴즈를 내볼게요. 화면 보지 말고 눈 감고 한번 맞춰보세요. 자, 여러분 이 사람은 과연 낙태를 찬성하는 사람일까요? 반대하는 사람일까요? 자, 들어보세요. 여성은 자신의 삶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이러한 주장을 하는 사람은 낙태에 대해서 찬성할까요? 반대할까요? 네, 맞아요. 여성은 자신의 삶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라고 주장을 하는 사람은 낙태에 대해서 찬성할 거예요. 자, 그리고 또 눈을 감고 들어보도록 하세요. 자, 이 사람은 찬성할까요? 반대할까요? 모든 인간 생명은 존엄하며 태아 역시 생명이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보호해야 한다. 네, 맞아요. 이 사람은 반대의 주장을 하는 사람일 거예요. 자, 또 눈을 감고 들어보세요. 여성은 태아를 생산하기 때문에 태아를 맘대로 할 수 있다 라는 주장을 하는 사람은 인공임신 중절에 대해서 찬성할까요? 반대할까요? 네, 맞습니다. 찬성할 거예요. 자, 또 눈 감고 들어보세요. 잘못이 없는 인간을 해치는 것은 도덕적으로 옳은 일이 아닌데 태아는 잘못이 없다. 네, 맞습니다. 반대의 주장을 하는 사람이겠죠. 또 눈을 감고 들어보세요. 여성은 자신의 몸에 대한 소유권을 지니는데 태아는 여성의 몸의 일부이다. 네, 찬성하는 사람의 의견일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눈을 감고 들어보세요. 태아는 임신 순간부터 한 인간으로 성장할 잠재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태아도 인간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 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은 네, 당연히 인공임신 중절을 반대하겠죠. 또 눈을 감고 들어보세요. 여성은 자기 방어와 정당 방위의 권리를 지니기 때문에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면 인공임신 중절을 할 수가 있다. 네, 선생님이 정답을 얘기해버렸네요. 자, 이렇게 여성은 자기 방어의 권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인공임신 중절을 찬성할 거예요. 또 눈을 감고 들어보세요. 여성은 남성과 동등한 권리를 누려야 되는데 이를 위해서는 인공임신 중절에 대한 결정 또한 자유롭게 이루어져야 된다. 네, 이 부분도 선생님이 정답을 얘기했네요. 네, 찬성하는 사람의 의견이었어요. 자, 또 여러분들 눈을 감고 들어보세요. 여성이 인공임신 중절하는 것은 여성의 사생활의 영향이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찬성할까요? 반대할까요? 네, 인공임신 중절 찬성의 입장이겠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문장을 읽고 이 사람이 인공임신 중절을 찬성하는 쪽인지 구별을 잘할 수 있으면 이 파트는 쉽게 맞출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좀 배워야 알 것 같은 부분은 선생님이 알려주고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반대 논거 중에 미끄러운 경사길 논거예요. 자, 미끄러운 경사길 논거는 뭐냐면 작은 예외도 허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미끄러운 경사길을 선생님이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이게 경사길이에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외적인 경우를 들어서 처음에 낙태를 허용했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성폭행에 의해서 내가 임신을 했다. 그래서 낙태를 하게 해달라. 이렇게 해서 처음에 예외적인 경우를 허용을 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어떤 사람은 두 번째로는 내 뱃속에 있는 아이가 그냥 태어날 경우에는 신체적인 장애를 갖게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낙태를 허용하게 되었어요. 자, 그리고 세 번째, 내가 임신을 했는데 실수로 남자친구랑 실수를 해가지고 아이를 갖게 됐어요. 이렇게 낙태를 허용해주세요. 자, 이런 식으로 예외적인 경우를 들어서 낙태를 허용하다 보면 낙태가 너무 무분별하게 이루어진다, 낙태가 남용될 수 있다라는 것이 미끄러운 경사길 논거예요.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처음에 어떤 예외적인 경우를 들어서 낙태를 허용하다 보면 점점점 사소한 이유로 낙태를 하게 된다. 이게 미끄러운 경사길 논거이다. 알겠죠?
자, 여러분, 이렇게 낙태의 찬성론과 반대론과를 봤는데요. 이 찬성론과 반대론과를 뭐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냐면, 먼저 찬성론과는 여성의 선택을 옹호하는 주의이다. 자, 여성의 선택을 옹호한다라고 해서 프로초이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반면에 반대론과는 태아의 생명을 옹호하는 주의예요. 이걸 프로라이프라고 해요. 주로 낙태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은요, 태아도 생명이다 라고 보기 때문에 낙태에 대해서 반대한다. 그래서 반대는 거는 프로라이프, 태아의 생명 옹호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다음으로 안락사라는 주제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락사가 뭐죠? 네, 자연적인 죽음 전에 생명을 마감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안락사의 종류를 크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환자 의사에 따라서 안락사를 나눠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시술 행위의 적극성에 따라서 안락사를 이렇게 또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첫 번째로 환자의 의사에 따라서 안락사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환자의 의사에 따른 구분은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자발적 안락사예요. 자발적 안락사가 뭐냐면 환자가 안락사를 원하는 경우에 안락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환자가 저 죽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경우에 안락사를 시켜준다면 그건 자발적 안락사예요. 자, 두 번째로 반자발적 안락사가 뭐냐면 환자가 안락사를 원치 않는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락사를 행한 경우를 이야기해요. 자, 이것은 흡사 살인과도 같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자발적 안락사는 대부분 안락사의 논의에서 논외로 취급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비자발적 안락사는 뭐냐면 환자의 의지를 알 수 없는 경우 시행하는 안락사예요. 자, 예를 들어서 어떤 한 학생이 교통사고를 당해서 혼수상태에 빠졌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랬을 때 그 학생은 산소호흡기를 통해서만 살아갈 수가 있어요. 식물인간이 됐어요. 그랬을 때 환자가 안락사를 원하는지 원하지 않는지 알 수가 없겠죠. 혼수상태니까. 자, 그랬을 때 의지를 알 수 없을 때 시행하는 안락사를 비자발적 안락사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시술 행위의 적극성에 따라서도 안락사를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적극적 안락사예요. 자, 이걸 쉽게 설명해보자면 약물 주입을 통해서 환자를 죽음에 이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자, 다음으로 소극적 안락사가 무엇인지 볼게요. 자, 소극적 안락사가 뭐냐면 자연스러운 죽음을 받아들이게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어떤 학생이 혼수상태에 빠져서 이제 산소호흡기를 통해서만 식물인간 상태로만 평생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랬을 때 그 학생의 산소호흡기만 뜬다면 자연스러운 죽음을 맞이하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산소호흡기를 달아놓음으로써 회복은 불가능하지만 연명치료, 명은 이어갈 수가 있겠죠. 자, 그러한 사람의 경우에 자연스러운 죽음을 받아들이게 하는 것, 산소호흡기를 뗌으로써 원래의 명을 다하게 하는 것, 그것을 소극적 안락사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산소호흡기로 억지로 생명을 이어가지 않게 한다. 자, 그렇기 때문에 존엄사라고도 얘기해요. 존엄하게 죽을 수 있게 한다 라고 해서 존엄사라고도 한다. 그래서 소극적 안락사와 적극적 안락사의 차이 알겠죠? 적극적 안락사는 약물을 주입함으로써 죽음에 이를 수 있게 도와주는 거. 소극적 안락사는 연명장치를 뗌으로써 그 장치가 원래 없었다면 죽었을 사람인데 연명장치를 달아놓음으로써 지금 생명을 이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연명장치를 뗌으로써 자연스러운 죽음을 받아들이게 하는 것이다. 그것이 소극적 안락사다. 알겠죠? 자, 그럼 다음으로 안락사 찬반 논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여러분들이 눈을 감고 들었을 때 찬성인지 반대인지 알 수만 있으면 돼요. 자, 여러분, 인간의 자율성을 존중해야 된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찬성일까요? 반대일까요? 네, 안락사 찬성이겠죠. 자, 그리고 또 눈을 감고 들어보세요. 이 사람은 찬성할까요? 반대할까요? 죽음은 인간의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네, 반대하겠죠. 또 들어보세요. 자연의 질서에 어긋나는 행위이다. 네, 안락사를 반대하는 입장이겠죠. 그리고 인간에게는 존엄하게 죽을 권리가 있다. 네, 안락사 찬성의 입장이겠죠. 또 그리고 살인 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 이 사람은 네, 안락사 반대의 입장일 것입니다. 그리고 의사도 오진을 할 수가 있다. 진단을 잘못 내릴 수도 있다. 네, 이 사람은 반대의 입장이겠죠. 자, 그리고 생명 경시풍조가 만연할 수도 있다. 이 사람은 네, 안락사 반대의 입장일 것입니다.
자, 그리고 환자와 가족의 고통을 감소시켜야 한다. 네, 안락사 찬성의 입장일 것입니다. 또 안락사가 남용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안락사를 찬성한다고 할까요? 반대한다고 할까요? 네, 반대한다고 할 것입니다. 또 생명 그 자체는 존엄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네, 안락사를 반대하는 입장일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렇게 문장을 읽고 찬성인지 반대인지 잘 구별할 수 있기만 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거 뭐냐면 찬성 논거에서 환자와 가족의 고통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그 환자의 죽음에 이를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 안락사를 찬성한다라는 입장은 공리주의적 관점을 취한다라는 점도 알아야 돼요. 자, 여러분 공리주의가 뭐였죠? 네,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 선이다, 옳다라고 보는 것이 공리주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자와 가족의 최대한의 고통을 줄이자라고 보는 입장에서 안락사를 찬성한다면 공리주의적 관점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 알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생명 그 자체는 존엄하다, 인간을 그 목적 자체로 대해야 된다, 이거는 우리 어디서 많이 봤죠? 네, 칸트가 주장하는 부분이었어요. 목적의 원리 기억나죠? 인간을 수단으로만 대우하지 말고 목적으로 대우해야 된다, 존엄하게 대우해야 된다라는 것은 의무론적 관점에서 반대한다, 안락사를 반대한다라는 거 아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죽음의 기준 보고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죽음의 기준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뇌가 죽었을 때 죽음으로 인정하는 입장과 심장과 폐가 죽었을 때 죽음으로 인정하는 입장, 이렇게 두 가지 입장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첫 번째, 뇌가 죽었을 때 비로소 그 사람을 죽은 사람이다 라고 인정하는 입장은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네, 어떤 장점이 있냐면 이 뇌사를 죽음으로 인정하면 장기이식이 더 많이 가능해져서 다른 사람들을 더 많이 살릴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자, 여러분 장기이식을 할 때는요, 살아있는 사람의 장기를 이식할 때 성공률이 훨씬 더 높다고 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심장과 폐는 뛰고 있지만 뇌가 죽었을 때 이 사람을 죽은 사람이라고 인정한다면 장기이식이 더 많이 가능해져서 더 많은 생명을 살릴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더 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뇌사를 죽음으로 인정하자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어떤 관점을 취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네, 실용주의적 관점, 공리주의적 관점을 취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반면에 심장과 폐가 죽었을 때 죽음으로 인정하는 입장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요, 사람을 실용적 가치로 평가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심장과 폐가 죽지도 않았는데 더 많은 생명을 살리자고 뇌가 죽은 사람을 죽은 사람으로 인정한다면 그것은 굉장히 비인간적이다, 사람은 실용적 가치로 평가할 수 없는 존엄한 존재이다 라고 생각하는 게 심폐사의 입장입니다. 자, 이렇게 인간을 목적 자체로 대우해야 한다,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한 수단으로 보면 안 된다라는 거는 어떤 관점이었죠? 네, 의무론적 관점이었어요. 자, 이렇게 뇌사와 심폐사의 차이점 알 수 있겠죠? 뇌가 죽었을 때 죽은 걸로 인정하자라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더 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고, 자, 심폐사를 죽음으로 인정해야 된다라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도 다른 사람을 생명을 살리기 위한 수단으로 취급하면 안 된다, 목적 그 자체로 존엄하게 대우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라는 거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